칼뱅의 사상은 스위스뿐 아니라 유럽 각지에 파급되어 프랑스의 위그노파,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등 다양한 개혁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사상은 신학뿐 아니라 근대 서구 문화 형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칼뱅이 끼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38년 시정부의 반대로 그는 제네바에서 쫓겨났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권유로 인해 3년 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한 가지 약속을 받는데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테스탄트 체제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다행히도 손쉽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는 제네바에 돌아오자마자 교회 조례를 작성합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교회 직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목사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을, 교사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장로는 성도의 삶을 감독하는 일을 하고 집사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장로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외에도 칼뱅은 12명의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종교국을 만들어서 교회 규율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종교국을 통해 신정정치를 구현한 칼뱅의 정치는 매우 엄격했고 또 가혹했습니다. 처음 5년 동안 제네바에서는 13명이 교수형을, 10명이 효수형을, 그리고 35명이 화형, 그리고 76명이 추방을 당했으니 그 정도는 가히 짐작할 만하겠죠. 이런 상황이 되자 제네바는 엄격한 교리가 지배하는 그런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신성한 노동 이외에 노래, 춤, 카드놀이 등 모든 쾌락을 금지했고 당연히 칼뱅에 대한 불만도 증가하게 됐죠. 칼뱅의 예정론,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다는 칼뱅의 주장에 대해 제롬 볼색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은 후에 추방되었지요. 이러한 칼뱅의 독서는 그의 생애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당대 저명한 의사요 신학자였던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에 처하는데 칼뱅이 앞장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단을 화형에 처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칼뱅은 그에게 화형보다는 고통이 덜한 참수형을 제안했지만 아무튼 종교개혁 진영에서 교리적 이유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칼뱅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경건과 학문을 강조한 교육자였는데요. 1599년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제네바 아카데미가 문을 열자 그는 학생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 전 유럽에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몰려왔고 제네바 아카데미는 종교개혁의 국민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는 목회와 집필에 열심을 냈고 당시에 성만찬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던 루터파와 쯔빙글리파의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한편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는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들을 돕는 데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종합구빈원, 프랑스 기금 이런 것들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망명한 피난민들과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구였죠. 그는 죽기 직전까지 병석에 누워서도 집필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은 직업은 곧 하나님의 부름이므로 거기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와 직업 소명이
서구의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칼뱅 없는 종교개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성과 경이로운 성실함 덕분에 종교개혁의 신학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인간적, 시대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인간들이 때로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한계로 함께 만들어간 교회의 역사입니다.